자, 24번을 보시겠습니다. 24번은 압력 1메가파스칼인 포화액의 그 비체적 및 비엔탈피 이것이 각각 0.0012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고 그리고 76.8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고요. 그리고 포화증기 경우는 포화증기의 비체적 비엔탈피 각각 얼마냐? 0.1944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그리고 2778.1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. 이 압력에서 건도 X가 0.7 인 습증기의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를 구해봐라. 자,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맨 처음 포화액이 등장했어요. 여기다 써야 되네요. 포화액이 등장을 했고, 그다음에 포화 증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. 쭉 이제 우리가 이론할 때 하셨듯이 얘는 따시오, 얘는 투 따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포화액의 비체적 요거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? 0.0012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이 소리인 거죠. V-는 0.0012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. 그 다음에 비엔탈피, 엔탈피, 따시, H-죠. 얘는 얼마냐? 762.8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표화 증기는 V-2-, 얘가 0.1944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. 그 다음에 H2 다시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? 2778.1 킬로 줄퍼 킬로그램이다. 이러한 소리죠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됐고 그 다음에 자, 보시면은 자. 포화액을 먼저 고려해 봅니다. 포화 액의 경우 내부 에너지를 이제 계산해 보자. 유 따시 얘는 H 따시 빼기 P V 따시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762.8 빼기를 자, 1메가파스칼이니까요. 킬로로 가면은 1000이죠. 1000 곱하기 0.0012이다. 이렇게 되죠? 그래서 계산 쭉 하면 761.6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. 그다음에 포화 증기 경우 포화 증기의 경우 내부 에너지 U 2-는 H 2- 빼기 P V 2-다 이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? 2778.1 빼기 1000 곱하기 얼마야? 0.1944죠. 그래서 이걸 쭉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? 2583.7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이렇게 했고 이제 결론. 건도 X가 0.7 인습증기 요거 인 습증기의
이걸 구하라는 거니까. 단위, 예, 질량당.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묻고 있죠? 예. 그러니까는 요거 공식이 있죠. 자, 내부 에너지 x 이것은 u 다시 더하기 x의 u 2 다시 빼기 u 다시다.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. 자, 이꼬로 u 다시가 761.6 더하기 x 곤도 0.7이죠. 0.7 곱하기 u2 다시가 2583.7이다. 빼기 761.6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예, 계속 이걸 계산합니다.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037.07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다. 자, 킬로 줄 퍼 킬로그램. 네, 강의하다 보면 이게 또 중요치 않은데 자꾸 신경 쓸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2037.1이 저기 있네요. 그리고 첫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요거 약 요거 어떻게 정리하면 이제 .1로 한 거죠. 1번이다. 찾으시면 되겠어요. 여기 좀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우리가 그 이론을 셌듯이 자 포와 액을 출발한다 해가지고 다시 했잖아요. 포와 전기 투 다시 했다고요.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부 에너지를 구하셔가지고 요 식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푸시면 된다. 이러한 얘기입니다. 요 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, 그 틀은 다른 거 노스도 같잖아요. 하면 되겠어요. 자, 25번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열역한 문제도 좀 그래요. 이게 좀 많이 이게 길게 풀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러는지 25번 보면은 정의의 정의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예, 단위로 0도씨의 물 1000kg을 갖다가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을 만드는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? 했잖아요. 뭐 1000kg, 톤이잖아요. 그럼. 24시간 동안 0도, 냉동, 톤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1톤이라서 이거 찾는 답이 되긴 돼요. 정의입니다, 정의. 냉동톤을 묻고 있는 문제다. 그래서 3번 딱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죠, 이건.